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원피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패턴은 제가 다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지금 스커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판에 그 디테일 들어가는 거는 이거를 재단을 해서 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라인을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원단은 생활한복 원단이에요. 색상은 벽돌색이라고 하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샘플은 약간 분홍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검정색 다이마로 쓸 거고요. 배색은 여러분들이 맞추세요. 꼭 검정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색하고 배색을 하셔도 되고, 근데 그 검정색이 배색을 맞추기는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원단은 얘가 지금 60인치거든요. 얘는 한마가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 반이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고, 두마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한마 반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60인치로.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원단은 생활한복 원단이 딱 좋거든요. 두께도. 생활한복 원단 20수 정도, 그 정도. 약간 실루엣이 좀 살아나게, 그 정도의 원단을 좀 준비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 거고요. 자, 뒤에는 제가 라인을 하나 넣고요. 앞에는 안 넣을게요. 네, 앞에는 당연히 안 넣어야 되기는 하죠. 자, 여기 미미지 빼겠습니다. 하고요. 밑단 시접은 3cm만 주세요. 1.5, 1.5 접어받기 할게요. 일단 3cm 다 보이시죠? 3. 옆선 1cm, 옆에 주머니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 뒤집혀서 주머니 나중에 표시할게요. 켜놓으시고 여기 표시해놓으세요. 네, 이거는 1cm로 그냥 박으면 될것 같거든요. 시접만 표시하시고 나중에 박을 때, 웃돌이에다가 시접을 1cm 표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상의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고 자를게요. 앞판은 골선. 사이즈가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은 얘가 조금 더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한 폭에서 나오는데 60인치가. 사이즈가 조금 크신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은 있어야지 그래도 넉넉하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까지 다 1cm. 밑단 3cm. 중심 표시하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원단은 다 썼고요. 주머니는 저걸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자 여기 위아래를 중심 표시를 좀 해보세요. 여기 디테일 그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색깔은 되게 무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중심선을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꼭 쓸 선은 아니라서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보면은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잡았는데요. 이거를 자, 여기를 조금 제가 더 내렸어요. 13cm 정도 내리고 3cm 정도 앞으로 더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는 자, 밑단에서 15cm 포인트고요. 중심에서는 자, 16.5cm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 꼭지점은 7.7cm 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요 포인트가 33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조금 줄였는데요. 6.5cm로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을 제가 잡을게요. 쓸게요. 이렇게 다 펴놓고 라인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 라인으로 쓸게요. 예쁘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검정색 바이어스 있잖아요. 접어놓은 거. 그거 사셔서 그걸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검정, 위에 검정색이 아니어서 이거를 검정색으로 못 쓰실 것 같으면 위에 상의 한 색상으로 얘를 쓰시면 돼요. 접어서. 1cm로 접어서 눌러 박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웃돌이는 소매는 제가 긴 소매로 잘랐어요. 짧은 소매로 하셔도 되고요. 그 긴 소매도 해서 여름에도 입으셔도 괜찮아요. 저 웃돌이 그 스커트도 생활한복 원단이라서 원단으로 하시면 여름에 충분히 입거든요. 면이라서 저것도 다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소매거든요. 제가 소매를 그냥 여기에서 할게요. 식사 방향 맞추시고 소매 밑단은 제가 접어볼게요. 1.5 그래서 3cm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cm 오, 여기 1cm 옆선, 이쪽 옆선도 1cm 소매선 표시하시고 앞판 표시하시고 이대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넣지 놓을게요. 중심 넣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판입니다.
물선으로. 이거는 목이 많이 파여서, 제가 뒤에, 글쎄요. 뒤를 고리단추를 안할 거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까요? 12.5. 네, 엄청 큰데? 28, 50. 네,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거의 29,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렇게 해서 그리겠습니다. 1cm. 옆선 1cm. 여기 포인트 해놓으시고. 자, 목은 제가 그냥 자를게요. 네, 여기도 제가 그냥 잘라볼게요. 자, 어깨. 1cm. 이렇게 자르시고요. 목도 1cm. 자, 목은 인바이어스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2원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면 바이어스 접은 거 있죠? 그걸로 하시면 좋아요. 색깔을 다른 걸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걸로. 자, 여기도 1cm. 포인트 맞춰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중심 표시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뒷판 가겠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해볼게요. 하시고. 1cm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하겠습니다. 1cm 어깨, 아몰. 여기도 1cm 여기 잘못하면, 라인 잘못하면 모양이 틀려집니다. 그려서 하세요. 자, 중심 표시 해놓으시고, 여기도 중심 표시 해놓으시고. 자, 여기 중요한 곳입니다. 잘 하세요. 여기. 그리고, 자, 여기도. 뒤쪽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 얘도. 이쪽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됐고요. 아, 이 웃돌이 지금 한 원단은 2단 줄이 원단이에요. 2단, 1단은 좀 너무 얇고요. 2단 줄이 원단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머니. 주머니가 여기 라인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네.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라인이, 주머니가 라인이 있는 거는 얘를 놓고 하시면 좋아요. 자, 요거 길이는. 자, 너무 안 길게 할게요. 28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여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대놓으세요. 보세요, 여기. 얘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먼저 자르세요. 이 라인 먼저 1cm. 자, 지금 4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인 1cm 먼저 자르시고, 자, 여기 너치, 여기 너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뗄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고, 위로 1.5, 아래로 1.5cm, 여기 시접 1cm 있고요.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자르세요. 네,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 인바이어스는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면을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접어 놓은 거를 사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있는 걸로 자,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이거 지금 4cm짜리거든요. 요거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요걸로 쓸게요. 안 그러면 체크나 면 원단 가지고 계신 거 이쁜 거 있죠. 여기에 배색될 만한 거. 그거를 바이어스로 잘라서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면을 잘라서 파는 거니까 바이어스로 잘라서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보고 할게요. 이걸로 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요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앞판에 그 주머니 하는 데에다가 심지를 좀 붙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머니가 여기에 하필이면 딱 맞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거의 같은 위치거든요. 여기랑 같은 위치라. 자, 이렇게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심지 좀 조금만 붙이세요. 이만큼만. 앞뒤판 다 붙이세요. 그리고 주머니에다는 붙이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이 너무 두꺼워질까봐 그래요. 여기가 너무 두꺼워질까봐. 그래서 심지를 무조건 막 다 붙인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먼저 자르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1.5cm 정도만 크게. 자, 여기는
꼽아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은 라인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자르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2cm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이게 안감을 안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감이 안 넣으면 심지가 너무 넓으면 비기 싫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제가 바로 붙일게요. 이거는 단지될 거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브룩은 따로따로 치세요. 이게 주머니 있는 거는 오브룩 따로따로 치시는 게더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이게 심지가 사실은 한번 이렇게 한 거는 안 붙어요. 잘 풀이 벌써 여기 다리미에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긴 붙어도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판도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심지 색깔이 맞으면 이쁘긴 한데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머니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좀 그리세요. 여기 가위집 나서 다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1cm 시점만 그리세요. 자, 여기 가위집 나서 요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시점만. 약간 곡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는 제가 인바이어스를 할 거라서 식사 테이프 안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단, 소매 밑단, 요거는 지금 꺾어서 가지고 가시면 좋으세요. 3cm. 여기도, 안 보이네요. 이거를. 1.5cm, 2cm 할게요. 자, 이건 아마 그 오비싱 마러박이 한거 그걸로 대고 박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박으실 때.
스커트는 면이라서 상관없는데 얘는 다이마루라 박을 때막 늘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이마루 박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오비싱 마러박기 한거 하는 거 그거 대고 하면 하나도 안 늘어나요, 정말로. 자, 이렇게 해서 꺾어서 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옷돌이는 그 합쳐서 쳐도 되는데 이 스커트 옆에는 따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완성하고 상의하고 연결하고 옆선 연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봉제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